이게 라이브 방송인 거예요. 기준 좀 명확하게 직접 들으면서 왜 여기서 계속 추가 편입인지, 어? 외부에 계시면 문자 받고 이게 왜 추가 편입인지 지금 녹화되는 거 녹화도 들어보셔야 되고, 야, 이게 녹화가 지금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4,500원에 문자 왔는데 지금 더 치고 가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따라 붙어야 돼? 말아야 돼?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결론적으로 지금 19만 5천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만 6,700원 고점이고. 그럼 차익 실현 한번 할 때는 하고 나서 재편입할 때또 재편입하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밀릴 땐 어때? 아까 개장초에 차익 실현합시다 할 때하고 어때요? 차이점이. 아이, 땡큐 하지. 응? 아까 차익 실현할 때하고 차이점이. 땡큐 하잖아요. 왜?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가 늘어오는데 주가는 눌려. 어? 얼마나 좋아?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가 늘어오는데 주가는 밀려요. 그럼 아까 갖고 있던 물량 한번 차익 실현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신 거고. 지금은, 아까는 프로그램이 19만, 뭐, 18만 원대 중반까지 8만 8천 주 들어왔다가, 그러고 나서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어? 우리는 매수한다? 매수해놓고, 아유, 얘네가 어차피 대살 거야. 대살지 어떻게 알아? 대살지 알았으면은 전량, 전체 포트 다 팔아가지고, 어? 얘를 샀어야지, 몰빵을 했어야지. 그걸 알면, 부채도사야? 전화해봤어? 외국인한테? 어? 너더살 거니? 라고? 아니잖아요. 결국은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오면 산다라는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응? 그래, 결론적으로 지금 매직 계산기 지금 몇분 거예요? 51분이죠. 51분에 매직 계산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왜못 사냐 이거지. 왜? 왜? 그래, 지금 매직 계산기도 지우고 제가 제거 올릴 겁니다. 명확하게 기준 잡아드려야 되니까. 회원분들이 보실 때, 어? 왜 자꾸 지우고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새로 올려준 거 요건 뿌리시면 돼요. 에코프로. 이걸 못 샀냐고 지금 11만 3천 준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라이브 방송 안 오실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VIP 방에 라이브 방송 오실까 말까 고민 무지하게 하시다가, 어? VIP 방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매매가 이 정도면 원활하신 분이거든요. 장중에 물어보시고 할 정도면. 그럼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란 말이에요. 왜 여력이 5억, 7억, 10억씩 하시는 분들이, 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왜 그거를 안 하시냐는 거야.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어? 에코프로에서 지금 한달 농사 다 지잖아요, 지금 오늘. 어? 이걸 놓쳐요, 이거를. 이거 15%까지 가면 이제 추가 편입도 못 해. 11만 3천 주야.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자 사인 드리는 것 기준에서만 하세요. 응? 오늘 문자 사인이 에코프로가, 어? 지속적으로 문자가 나간단 말이죠. 그 문자 사인 나간 거 그대로만 9시 9분부터만 해도 전량 차익 실현 한 번에,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하기 전에 매수가 있었어야지. 어제 물량이 있었고 오늘 신규 편입자도 매수 두번 합니다. 어? 매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전략대로 쫓아와 주시면 된단 말이지. 그거를 왜 못하실까? 참 이해가 안 되네. 문자를 같이 한번 또 들여다봅시다. 그렇게 하고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히만 대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에고프로 전체 교육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네요, 그죠? 오늘의 기준의 문자가 더 많아졌어. 이렇게 많아졌어. 이거를 보겠습니다, 한번.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7만 9천 원 매수, 18만 1천 원 매수. 신규 편입자 18만 원에 일단 1차 매수 끝. 그러나서 여기서 물량을 절반 뺏기신 분도 계실 거고, 크게 안 밀렸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럼 가져가셨다. 그럼 얼마? 14만 4천 500원, 뭐 14만 3천 원?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평균 14만 3천 원의 차이 실현하셨다. 아니, 19만 3천 원에. 그러면 12천 원이죠. 12천 원이면 거의 6, 7% 수익인 거예요. 전량 차익 실현, 오케이. 그러고 나서 재편입.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재편입. 왜? 프로그램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강세를 띱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도 일단은 잡아서 갈 가능,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는 여차하면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11만, 19만 천 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요 가격에 손절을 좀 설정을 하고. 왜? 뭐, 요 가격? 요 가격? 오케이. 19만 2천 원으로 평균으로 설정할게요. 그럼 19만 2천 원 대비해서 2, 3%, 3%는 토해낼 수 있지 뭐. 19만 3천 원을 설정해서 3천 원은 우리가 손절을 했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은 일단은 어찌됐건 계속 들어와. 일단은 어찌됐건 계속 들어와. 그럼 19만 2천 원을 평균으로 했을 때, 재편입했을 때 19만 8천 원, 18만 9천 원, 그 다음에 19만 2천 원, 19만 4,500원, 뭐 그렇게 해서 평균 그냥 대략 19만 2천 원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은 마지노선 범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3% 기준을 잡자고요. 그때도 무조건 손절이 아니라 수급도 보고 그 고민을 하다가 대처를 할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왜이 좋은 기회를 박차냐 이거예요. 2월 달에만, 1월 말에만 가입했어도 에코프로 하나 가지고도 지금 60%예요. 10% 비중만 들어왔어도 계좌 수익이 6%입니다. 편안하게. 이게 대처가 안 된다고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저점 물량을 이거 지워놓을까요? 지워놓읍시다. 일단 충분히 차익 실현했으니까 나중에 보신 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 그럼 어떻게? 손절 범위는 18만 6천 원으로 설정하겠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놓으셔라. 이걸 왜 못합니까? 이걸 왜 못해요? 초등학생도 하겠네. 초등학생도 할거 아니에요. 10시 57분. 응?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최근 들어서의 뭐 간단간단하게 문자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만 합시다. 뭐 차트고 뭐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예? 언제요? 2월 1일부터 움직인 종목, 2월 1일부터 교육을 해드렸고, 늦지 않았습니다. 2월 6일도 또 교육해드리고, 괜찮습니다. 2월 7일도. 그렇게 해서 15만 2천 원부터. 15만 2천 원부터. 분명히 말씀드려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런 친구들하고 옆에 가지는 마세요. 걔는요, 꼬리 달고 내려오건 은봉이 떨어지든 무조건 갖고 가자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간 친구지. 응? 무조건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꼬리 달리는 순간, 오버슈팅 나오고, 21% 오른 종목인데, 꺾이면 팔아야지. 그러고 나서, 어제 들어가서 또6% 올라왔잖아요. 차익 실현 재편입 두번 했단 말이에요. 방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케빈 선생님, 예쁜 공대님.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은 뭘두번 편입하자마자 전량 차익 실현을 단행했고, 그리고 세 차례 분할 매수 다시 두번 분할 매수. 신규 편입자 또 사세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 또 사는 거지. 기준점은 일단 프로그램으로 잡자. 이러한 부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7일 날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임이다라는 거다 보여드렸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차익 실현에 대한 설정 범위 다 잡아드렸어요. 분명하게. 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왜 재편입을 하는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마가 설정되는지, 17만 2,500원이 목표 주가 다 뚫어버리죠. 목표 주가 도달했다고 파는 또 정신 나간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그 멘토 말이야.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듣는 애들. 그 기준점 하나를 못 잡는데 어떻게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우리가. 이 좋은 장에. LG화학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추가 편입입니다. 그리고 IT 쪽 바닥 찍고 돌리면은 매수엔 나갈 거예요.
하나솔루션 거래만 터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터지는 순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혀 부럽지 않아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7천억이에요. 얘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얼마 움직였냐고. 어? 10조짜리가 2월 한 달에만 40%씩 올라와요. 이 수익을 왜 통째로 날려요? 왜? 에코프로 지금 편입 못해요? 아직도? 지금 편입하세요. 어설픈 소형주 잡주에서 뭐 단타치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 편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기준에서 5분봉의 기준이죠. 프로램 쪽의 수급 범위의 기준 지금 아까 프로램 쪽 다 드리긴 했는데 9시 15분부터 해서 프로램 쪽의 수급 쪽의 기준부터 한번 쭉 당겨서 볼게요. 이게 1분봉인데 거래 터진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기준이고 일단은 여기서부터 프로램 쪽의 그 동향 부분을 말씀드리면 9시 15분에 잘라놔 드렸어요. 요때 그리고 9시 30분 9시 34분 요때 그리고 34분 이때 그리고 9시 46분 55분 뭐 긴박하게 움직였죠. 45분 그리고 9시 55분 그리고 10시 46분 10시 52분 10시 46분 10시 52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자락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형성돼 있으니까 요때 기준에 요 가격대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기준에서 아예 이렇게까지 다 잘라버릴까요? 좀 이따 자르고 요 줄도 긋습니다. 요 고점을 넘기는 흐름의 기준 그리고 요 고점 기준과 바닥 인식이 잡히는 위치의 흐름 뭐 비슷한 공간이 되겠네요. 15만 7천원의 기준 그리고 나서 15만 9천원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까지 자 요거를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그리고 전체 전략 기준을 다시금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12만 5천주까지 프로그램 들어와요. 프로그램 들어오고도 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가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5분봉이 아닌 1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 매수예요. 중간에 거래가 이제 띄엄띄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전체 추세는 매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만 4천원대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뭐 차익 실현 범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뭐 고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요. 1% 잘라내고 뭐 재편입한다 여러 가지. 응? 그죠? 뭐 그렇게 크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요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죠. 왜? 프로그램 수급이 3만 주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훅 하고 밀렸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에요. 쭉 뻗어 올라갔다가 2만 3천 주 매수였는데 3만 주가 9시 5분에 한 방에 튀어나와. 이 줄거드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왔어. 언제? 그 다음 시간 9시 30분까지 해서 프로그램이 5만 5천 주까지 들어옵니다. 5만 5천 주까지. 그래서 5만 5천 주까지 들어오니까 당연히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전체 테두리가 다 편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눌렸을 때 고점 대비 1% 2% 밀리면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합시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고점을 계속 넘기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이 정체란 말이에요. 어? 정체. 34분 기준 여기에서 8만 7천 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5만 주대가 정체여서 차익 실현의 범위에 고민을 빠졌던 거고 34분 여기서 8만 주가 형성이 돼서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이 아닌 또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고점 넘긴 부분에서의 편입
그 정도 센스는 있어줘야 되는 거야. 서로가. 만약에 1% 차익 실현했으면 고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재편입이지. 빠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 1%는 차익 실현한 거니까. 아니,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응? 결론적으로. 이런데도 그러면 빨간색의 차익, 그 편입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선데 그 다음에 이 9시 55분을 잡아드렸잖아요. 지금 8만 8천 주까지 들어왔죠. 9시 46분에 어떻게 됩니까? 손바뀜이 나오는데 6만 3천 주로 줄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는 강세인데, 주가는 강세인데, VI 이후에 주가는 강세인데, 프로그램은 줄어. 야, 이거 따라가기는 어렵다. 멈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시 55분에는요. 더 줄어. 3만 주까지 줄어. 어? 3만 주까지. 55분이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55분 3만 주까지 줄어서 내려갈 때 기준, 요 기준에서는 야, 이건 아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가 확실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까지는. 그게 요 구간이 3만 3천 주까지, 3만 3천 주까지 프로그램 수급이 줄어든 그 위치입니다. 그러나서 우린 계속 들여다봤죠. 계속 들여다보고 바닥을 인식하는 구간에서부터, 바닥을 인식하는 구간에서부터 얼마? 2%가 들어 올려지거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3만 주인데 4만 주 그리고 5만 주 이렇게 넘기더니 결국은 얼마요? 10시 46분에 다시 8만 8천 주예요. 그럼 중간 거 제가 한번 다시 잘라놓을게요. 중간 거를. 그렇게 해서 검은 색깔로 요 정도 기준을 검은 색깔로 잘라놓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정도 기준에 검은 색깔로 잘라놓는 그 기준점은 요 자락에서, 요 자락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5만 주대를 넘깁니다. 요거를 캡처해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편입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그게 18만 9천 원의 기준에 우리는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요.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때의 기준에서는 뭐가 돼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더라. OMA 거래량 넘기잖아요. 전체 거래대금 1인데. 이해됐어요? 그 이해되셔야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지금의 공간이에요. 지금의 공간. 요 자락에서 가장 좋은 거는 프로그램은 이제 질금질금 들어와 있으니까 거래 터지면 가장 좋죠. 1분봉에서는 얼마? 5만 주 정도만 거래 터져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오후장 갈수록 거래가 덜 나와도 돼요. OMA, 20MA만 나와도 돼요. 근데 엄청난 탄력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요 기준을 보면 되죠. 엄청난 탄력. 그게 뭔데? 프로그램이 만 주, 2만 주, 3만 주 단위를 푹푹푹 들어오면서의 흐름. SM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이따 들어갈 만한 위치에서 또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요 중간에 줄 세게 하나 그어드린 저 부분이 10시 한 20, 30분, 2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위치에서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12만 5천 주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08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1분봉입니다. 그죠? 그럼 프로그램 쪽이 지금 현재 기준에 얼마? 12만 8천 주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 주가는요? 눌려 있어요. 땡큐해요? 안 해요? 땡큐하죠. 20분 기준에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10시 20분, 뭐 25분 그때 기준, 아까 줄, 새로 줄 거는 부분, 그 부분까지의 흐름, 7만 5천 주까지. 그죠? 6만 8천 주까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니 그 기준에 설정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10시 넘어서서 10시 20분까지만 기준을 잡아도 7만 주. 25분까지 잡을까요? 아까 줄 거는 게 한 20분, 2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7만 5천 주. 10시 25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눌리면서도 주가 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프로그램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나? SM 뭐 프로그램이 판다고 무조건 폭락이 나와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결론적으로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나에게 가장 유리한, 유리한, 긍정적으로 무조건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준으로만 먼저 해석의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강연에 신청하시고, 강연에 1년에 한번 있는 특급 호텔 강연회니까 특급 호텔 강연에 신청하셔서 결국은 이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에 삼성전자 좀 넣어주세요. 예? 삼성전자 수익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력주인데 삼성전자 수익이 시장 수익보다 높아. 올해 들어서 1월 이후에 저점 대비 19% 20% 돼요. 계좌 수익 여러분들 20% 나왔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만 넣어놨어도 얘도 지금 에코프로 BM 수익 고쳐야 되고 얘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만 해도 계좌 수익이 20% 30%씩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가 1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수익이 나왔느냐? 나왔지. 전화하십시오. 일로 지금 당장. 수익이 목적 아니에요? 극대형주에서? 소형 잡주에서 뭐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고? 강연에 신청하셔서 지금 바로 혜택 받으십시오.